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0일이고요. 오전 뉴스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모든 논란은 제 책임입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 어제부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의 가능성이 비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오늘 10일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라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그리고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 라면서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는 발언,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JMS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SNS 글을 게시했고, 또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불은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돼서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데요. 오늘 저녁 6시부터 윤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소명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오늘로 결정을 미뤘었는데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5월 8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면서 자진 사퇴 결정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자, 윤리위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뭐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최고위원회를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면은 징계가 경감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 해결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다음번 공천은 가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징계를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했을 경우에 사실상 다음 총선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젯밤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 채 퇴장해서 자진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퇴장하기 전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오찬 참석 대상에 최고위원이 배제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논란으로 우려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책임질 문제지 우리 같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당정 주요 행사에 배제될 사안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리위 징계에 회부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답하지 않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몇 시간 뒤 말없이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해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참 씁쓸한 부분도 있네요. 어찌되었건 더 이상 설화는 없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윤리위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